차마다 1번이 이게 기준인데 네. 어떤 단어는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사운드가 좀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통을 하고 이거다라고 하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국산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저기 머플러도 네. 진동이 가장 심한데 대기 나오는 어, 소리가 가장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네. 해주는 거다. 네, 좋습니다. 이런 벌트 같은데, 제가. 네. 아. 그래가지고 하면은. 네. 신나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공간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연필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나, 안 된다라는 작품이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저걸 더 추가해가지고 네. 선택하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두 개 연결하면 없어져요. 아니, 두 개 익혔어요. 아, 네, 둘 중에 하나만 연결돼요. 아, 지금 하나만.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디젤차가 공회전 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부부와 국가소득 했을 때 하는 거니까 네. 중요한 거는 국가소득 했을 때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3천, 4천까지 올라가 주는 거가 중요한 거죠.